안녕하세요. 서울 평양 커플입니다. 저희는 지금 에버랜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2년 만이죠. 우리 서울 평양 커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아마 두 번째 영상인가 세 번째 영상으로 에버랜드 갔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둘이 아닌 다섯이서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도화까지 도화는 태어나서 처음 놀이동산을 가는 건데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아들이랑 1년에 꼭 두 번 이상 놀이공원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러 왔습니다. 오늘 9시에 연절한데 알고 보니까 10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픈런을 하게 됐습니다. 지진이가 생각나는 오픈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바로 한다고 그러면 진짜 오랜만에 온 에버랜드. 근데 이거 시계탑이 원래 있었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여기 엄청 큰 트리 하나 있었잖아, 입구에. 근데 그 트리는 없어졌나 보다. 매화? 저 이름 뭐였지? 후바오, 후바오. 나 솔직히 이해 안 됐거든? 귀엽긴 하네. 후바와 함께하는 또하. 푸바보다 네가 더 귀엽다. 뭐라고? 귀여워. 아, 와, 진짜 멋있게 잘 해놨다. 또 2년 전과 또 많이 다른 것 같아. 고생이 많네. 아, 예쁘다.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아. 그치, 진짜 예뻐. 되게 예쁘고 날씨는 확실히 딱 5월 아니면 4월? 이때 아니면 못 오겠어. 오늘 4월 며칠이냐, 오늘이? 12? 13일? 근데 여름 같아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지금 선크림 엄청 바르고 꽃도 진짜 활짝 피고 지금 오십시오, 여러분. 가까운 포메인에 왔습니다. 2년 전에 왔을 땐 없었는데 그 사이에 생겼어. 맛있어요, 근데. 아주 잘합니다. 일단 치킨에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응. 제 스타일이야. 오늘의 두 번째는 로스트 밸리입니다. 이건 스마트 줄서기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왔어요. 여기다. 오픈런을 해서 드디어 갈 수 있는. 저번에 왔을 때 못 갔었어, 여기. 그니까. 49까지라고 돼 있어요. 처음 가봐. 꽃마침 같아. 속옷 좀 봐. 로스트밸리는 처음인데 과연 뭐가 있을지. 좋다. 여기 있어. 뭐가 있어? 어머, 저건 뭐야? 포큐파이. What? 포큐파이. 포큐파이. 약간 고슴도치 것 같은데?
무슨 덫인가 같아. 좋아야. 길거리 원숭이 아니야? 이게 누구야? 자다가 깨가지고. 이게 뭐야? 원숭인데? 얘는 안락고리. 원숭인데? 안락고리 여우 원숭이네. 신기해 신기해. 뭐야 저기 봐. 현재 버스는 수마트 편성이 12시 30분 소개된 대기라인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40분에 너무 졸려. 낮잠 시간이야. 여우 원숭이구나. 과야 여우 원숭이야. 알락거리 알락거리 여우 원숭이. 근무자에게 오셔서 신청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도 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깼어 깼어. 아 나왔다. 비버다 비버. 비버야? 저 비버 아니야? 비버 같은데? 바위너구리래 바위너구리. 여기 인기 엄청 많아. 이제 로스트밸리로 들어갑니다. 한 거의 40분 기다린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와가지고. 근데 딱 그 시간에 맞게 오는 걸 추천합니다. 드디어 사파리로 향합니다. 두둥. 도하? 신났어, 지금. 아빠? 도하야. 다시 한번 해보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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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하라고 할 땐 안 해? 아빠? 아빠. 그렇지. 아빠? 아빠. 앉아서만 이용해 주시고요. 예쁜 손님의 포 카메라 저보다 은색봉 안쪽으로 넣어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업을 도하게 된 창업 매장 멜로디 그리고 안전에 신경쓰실 멋진 카츠 오케프트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동반식구 마당의 초대에 먼저 호대쪽 봐주시면 로스밸리 글씨가 적혀져 있네요. 잊혀진 계곡이란 뜻입니다. 네, 저희 함께 로스밸리 속으로 네 가지 지역 탐험해 볼게요. 낙타예요, 낙타. 우리 호대쪽 친구 중에 봉이 두 개 있습니다. 무슨 낙타일까요? 쌍봉 낙타. 네, 쌍봉 낙타 친구예요. 우리 친구 2000년도 밀레니엄에 태어났습니다. 도도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토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똑똑하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도토리 만나면 키밖에 안 돼요. 120cm 정도 되고요. 네, 크기는 작아도 이마로 쿵 부딪히면 힘을 약 1톤이나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전 매력 가진 친구예요. 우리 양쪽 바위상 친구들 인사. 출발! 롤러코스터 내려갑니다. 슈어! 조금만 더 안쪽으로 가세요. 조금만 더 안쪽에서 만나보자. 안쪽쪽 들어가죠. 고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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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주님. 네, 감사해요 캐피. 여기서 만나볼게요. 그리고 7살이에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혀가 엄청 긴데요. 혀가 약 45cm나 돼요. 우리 육지사는 포유동물 중에서는 개미하기도 하고 가장 깊이를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상 두 친구 만나봤다면 반대쪽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대쪽 예쁜 호기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갈색입니다. 그것만 조금 더 뒤에 있고요. 아 위에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은 사랑의 상징입니다. 애정 표현할 때 뿌리와 너무 빨리 지친 거 아니야? 눈빛이 거의 이제 집에 가려는 눈빛인데? 슬슬 볼거다 보지 않았나 이제? 우와! 우와! 입장이나 신선님들께서는 바로 어떻게 보이는 한번 꾸며 있어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그니까 팔 엄청 길어. 우와 밟아봐. 호랑이라고? 우와 어흥 호랑이 배웠어요. 어흥 어잉? 또아가 내렸어? 양말 하나 빼니까 양말 하나 빼. And make sure to face the direction you're headed. 유모 차를. Visitors accompanying children should make sure to hold on to the handles. Please
엄청나게 힘든. Or hang on to the handles. 쓰러졌다. Walk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moving walkway. 어때? 내년에 또 올 거야? 츄로스 왜 안 사줘? 츄로스 사줄게. 가자. 츄로스 왜 안 사줘? 츄로스 어디서 파는지? 츄로스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몰라? 1층에 파는 줄 알았네. 진짜 몰라? 저기 안 팔아? 왜 안 팔지? 왜 이러는 거야? 이상하네. 아이스크림 사줘. 행복하세요?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집에 가자 이제. 츄로스도 사줬다는 증거.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아기가 있으니까 일찍 갑시다. 자. 가자.